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서기를 맡고 있는 서재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보지 못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할 텐데 그래도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상 같이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항상 주님을 잃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저희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학이 정말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학 준비 모두 잘 하시고 즐거운 개학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저도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에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또는 내일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회기역에서 오후 1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뭐라고 하죠? 왜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약속을 매우 매우 잘 지키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계획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 2부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습니다. 큐티 특세나 아니면 새생명 교육 또는 중보기도 학교와 같은 그리고 토요 찬양 집회 같은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어찌 보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죠. 어떠한 일이 닥치거나 어떠한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계획은 틀어지거나 수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장애물이나 일에도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계획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신실함이나 인간의 어떤 행동, 그것을 통해서 전혀 좌우되지 않는 선택이며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앞서서 생각하시며 태초로부터 그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의 순간에 여러분의 어떠한 모양 때문에 그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그 계획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는데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대해서 인용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시대는 기울고 시들며 말라가고 인생은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시들고 녹슬고 기계는 20년 정도 쓰게 되면 수명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휴대폰, 우리 여러분 잘 쓰고 있는 휴대폰은 2년이면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시들고 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계획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들의 일생과 생활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누는 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은 어쩌면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켜주셨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그들의 인도자임을, 완전한 하나님이고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십계명을 선포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건을 두고 약속을 하시죠.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 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그런데 40년 기간을 보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데요.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만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죠. 결국 이 40년의 기간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훈련은 누가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주체와 객체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것, 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성실성, 우리의 신실함, 그런 것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포로기를 지난 후에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죠. 그 약속을 통한 복은 두 가지입니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회개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렸듯이 부으시는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예배 시간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며 인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약속이며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통해 보이셨던 그 계획,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유대민족을 선택하시고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예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온 인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 계획은 일시적이나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떠한 불안에도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역사를 통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계획의 거울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종교개혁 사건들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네 번째, 그 계획은 절대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 선택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증거예요. 그 증거인 교회는 지금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사회의 엄청난 공격들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계획의 증거인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작아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그 계획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 계획에서 우리 또한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분별하고 일시적이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우리는 배교함과 이단을 통해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그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그 계획은 영원하며 그 계획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우리의 몸이며 우리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의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며 신실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일 가운데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며 여전히 넘어져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계시며 교회를 든든히 서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희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리로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리로 꽃이 시드나
영원해. 우리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으면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여러분에게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서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SNS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살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완벽한 공동체 그리고 언약의 증거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서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갑시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 우리 서로 하트 날리면서 인증샷 꼭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믿어요. 안녕. 뒤에 찬양 있어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Love.
부르신 그 이름 예수.